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속담은 꿈보다 해몽이 낫다 또는 꿈보다 해몽, 이렇게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속담이에요. 지금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이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생각, 관습적인 생각을 미리 설명드려야 할것 같아요. 잠을 자면서 꾸게 되는 꿈에 대해서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그것이 사람의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꿈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의 학자는 꿈을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꿈이 미래의 일을 암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에 따라서 나에게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돼지 꿈을 꾼다든지 또는 똥 꿈을 꾼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큰 재물이 나에게 생길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은 뭐 복권을 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 꿈이라든지 똥 꿈이라든지 뭐 강물에 대한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해석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특이한 꿈을 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뭐 하마가 내 팔을 무는 꿈을 꿨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꿈이라서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의미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이런 꿈을 내가 꾼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를 그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포털 사이트에는 해몽과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꿈의 의미를 해석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해몽입니다. 꿈의 의미를 이 해석이라는 말이 이 해자고요. 그리고 꿈은 한자로 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몽, 꿈을 해석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해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기억에 많이 남는 꿈을 꿨을 때그 꿈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도 생긴 거죠. 자, 이제 속담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꿈보다 해몽이 낫다라는 말은 나쁜 꿈을 꾸었을 때, 그냥 그 꿈을 꿨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꿈에서는 굉장히 나쁜, 뭐 하마가 내 팔을 물었다 이러면 뭔가 내가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될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꿈인데도 막상 그것을 해석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는 굉장히 큰 재물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기가 생길 그런 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쁜 꿈을 꾼것 같은데 그 해석은 굉장히 좋다 이런 뜻으로 꿈보다 해몽이 낫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그냥 꾼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동물에게 내가 물리는 꿈인데 그것을 해석한 내용은 굉장히 좋다 이런 뜻으로 꿈보다 해몽이 낫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담은 기분 나쁜 일을 아주 그럴듯하게 돌려서 좋게 풀이하는 경우에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해몽이라는 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몽이라는 것은 꿈에서 나타난 일을 풀어서 이 푸는 것이 바로
해라는 말이에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해몽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라는, 여기서는 꿈보다 해몽이 낫다, 이런 표현이 쓰였죠. 그랬을 때 두 가지, 꿈과 해몽을 비교했을 때 해몽이 더 좋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을 때 무엇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좋거나 앞서 있다.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라고 하면 여름이 더 좋아요, 겨울보다 라는 뜻으로 표현한 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속담의 의미를 정리해 볼까요? 꿈보다 해몽이 낫다 라는 말은 꿈의 내용은 나쁜데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은 좋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속담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돌려서 좋게 풀이하는 경우에 꿈보다 해몽이 낫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속담을 활용한 대화를 볼까요? 오늘은 수민이와 대화, 광수의 대화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수민, 앗! 이게 뭐야? 새똥을 맞았네? 머리에 새가 똥을 싼 게 묻었나 봐요. 광수, 야, 걸어가다가 새똥을 맞을 수도 있구나. 수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냐? 재수없게. 광수, 재수없는 게 아니고 행운의 징조일 거야.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잖아. 수민, 꿈보다 해몽이라더니 널 두고 한 말이구나. 새똥 맞은 게 무슨 행운이냐? 자, 여기서 보면 수민이가 겪은 새똥을 머리에 맞은 나쁜 경험인데 그것을 광수가 행운의 징조라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줬지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꿈보다 해몽이 낫다 라는 말은 꿈의 내용은 나쁜데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 좋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나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좋게 풀이하는 사람에게 꿈보다 해몽이 낫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 속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업로드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속담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여러분들을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안녕!